니 이놈아, 밤낮이 쌀쌀해서 잘못 자면 조종아리 돌아간다. 나이 먹으니까 삭신도 쑤시고 몸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좀 그래요. 이놈아, 내 나이 돼봐라. 아침 먹고 다르고 저녁 먹고 다르지. 언니, 화준 한잔 할라오? 잠도 잘하고 좋을 것 같은데. 속 편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닭배주라면 또 모를까. 아, 우리야 뭐 닭배주에도 뭐 감지덕지지만은 저 양반이 어쩔랑가 모르죠. 나리, 우리 닭배주 한 잔씩 돌릴 참인데 한 잔 드시겠습니까? 내일 일찍 떠날 것이니 나가 눈들 붙이거라. 아니, 어디로 가는데요?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1년 2달 이래 움직이시면 가격이 달라지는데. 목포로 간다. 거기가 끝입니까요?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간다. 그곳이 끝이다. 목포라. 그럼 오전에 출발 사복 가도 중화참이면 도착하겠네요. 그래, 나리, 닭배주나 한잔 하시지요. 쉬암탉도 한 마리 좀 잡으시고. 나리, 아니, 내가 동네 워우 워리 새끼도 아니고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작에 말할 걸 가지고 뜸해드리고 치랄이야. 맞고 웃음이 나요? 제주도 간대잖아. 그럼 얼추 1,500냥은 울고 낼 듯 싶은데. 1,500? 대기를 이놈 평생 추노질이나 하고 살으라 그래라. 우린 이참에 팔자나 좀 고치자. 나으리! 목포에서 제주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푹 쉬십시오. 내려가자. 여기요? 그래. 예, 설아야. 아직 멀었느냐? 다 됐어요. 할아버지들 밥 먹어요. 그렇지, 우리 설아가 아주 열심히 한 밥솜씨를 한번 볼까? 야! 야! 다 탔잖아! 젖은 나무라고 불땀이 안 좋아서. 인연 봐라, 이거. 얼굴 못난 년이 거울 탓한다더니? 그냥 먹자. 밤도 깊었는데. 그래? 그냥 먹자. 설마 죽게 하겠어? 밥은 정성이 중요한 거지. 바쁘자. 그래, 먹자. 왕선아. 예, 언니. 바쁘고 있어요. 금방 가요. 밥 해라. 내 이럴 줄 알았어. 너 비켜. 내가 할 거야. 비켜. 내일은 제주도로 갈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끝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일이 시작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역사가 다시 시작되겠죠. 큰 일을 앞두고 저 때문에 거추장스러우시겠습니다. 같이 제주로 가시렵니까?
나리 행보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며 수천의 백성을 살렸다 자부하지만 정작 부인과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다시는 인연을 맺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작은 연이라도 맺어진다면 끝까지 지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고 싶단 말인가요? 줄 알았어. 어? 밥이 다 탔잖아. 이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어? 물이 아까워? 사방 천재 널린 게 물인데? 오라버니 밤이 깊었다. 그 불 갖다가 장난하면 안 된다. 그 불 이거 아이 물이야. 더 써야 되는데 지금 더 넣어 여기다가 넣어 빨리 넣어. 무슨 생각하나? 넣어 넣으라고. 혹시 제주도 갈 생각하나? 이거 지랄병이 도졌네. 이거 자꾸 밤만 되면 지랄병이 도져.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송태아가 어찌 움직였나? 세자이며 충주이며 그 다음은 어디겠나? 당연히 제주겠지. 팔도 어디건 다 좋은데 제주도만은 안 되네. 거기 왜 가? 안 가? 제주도는 지금 당파 간 권력 싸움의 핵심이야. 그런 곳에 우리 같은 나부랭이들이 끼어들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골로 가네. 그 참 안 간다니까. 가기 전에 잡으면 돼. 그럼 딱 목포까지만 있어. 답답한 소리 하시는구만. 팔도에 관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목포에서 대놓고 배를 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완도를 거쳐가려나? 그렇긴 한데 계집을 달고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할 거야. 여기. 여기서부터 물결 잡고 바다로 뜰 거야. 이복이 마주 묻겠네. 아, 예, 나리. 완도까지 배를 한 척 세놓을 때가 있겠는가? 아, 그것이 쪼까. 쉽지 않을 것인지요. 아, 좀 있으면 물 텐디. 아, 다들 배기 잡으러 떠버릴 텐디요. 삭선 충분히 줄 터이니 통해볼 때가 있는가? 그것이 그란께. 이 돈을 어느 정도나 줄 것인가에 따라서 다섯 지품삭을 내주겠네. 한꿈에 아이 일리 따라오시오. 한양에 닿는 대로 압구정 정자로 가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전하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군이 있을 테니 가서 병선을 내라 이르거라. 아이 수군이 미쳤습니까요? 우리 말을 듣게. 가서 책임자를 불러오거라. 엽전 한 양이면 다섯 개씩 만들어요. 앞에는 무슨. 이번에 무얼 잘라주랴? 귀를 잘라주랴?